안녕하세요. 인형놀이터입니다. 테디테일즈 레나베어 팝업스토어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도 거리가 있어서 큰맘 먹고 다녀온 장거리 여행이었는데요. 레나베어들을 직접 실물로 보고 맘껏 만져보고 또 옷도 갈아입혀보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팝업이었던 것 같아요. 레나베어 키링 사전 예약을 했는데 9일 토요일부터 수령 가능하다고 하셔서 한 번 더 방문 예정입니다. 실물 보자마자 반해서 데려온 레나버니 소개해드릴게요. 기존의 레나베어 박스는 이렇게 옷장 형식으로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옷장 형식으로 된 박스였는데 레나버니는 또 쇼핑백부터 케이스까지 완전 달라졌더라고요. 너무너무 귀여운 레나버니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팝업스토어에 방문하시면 다 나눠주시고 계신 팜플렛이에요. 다양한 레나베어 친구들이 이렇게 이번에 신상품으로도 많이 출시되어서 레나베어 덕후님들 정말 설레셨죠? 네, 저도 너무너무 설렜어요. 테디테일즈 시그니처 레나베어 키링 한국에만 단독 출시돼서 정말 핫했던 그런 레나베어 키링인데요. 실물로 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면 레나베어 엽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도 보여드렸던 귀여운 레나베어 스티커예요. 접착 재질도 괜찮아서 이렇게 저는 케이스에다가 붙였습니다. 너무 귀엽죠? 자, 그럼 두근두근 레나버니 미디엄 언박싱 지금 시작해볼게요. 다른 친구들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케이스 안이 이렇게 핑크빛이네요. 너무 예쁘다. 레나버니도 이렇게 안에 카드가 들어있어요. 너무 귀엽다. 편지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레나버니 스티커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보자마자 너무 반해서 이 친구만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레나버니 미디엄 사이즈고요. 체리 그레이 컬러입니다. 처음에도 이렇게 레나버니 스몰 사이즈보다는 좀 이렇게 미디엄 사이즈에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레나버니는 레나베어처럼 이렇게 눈에 정품 로고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수줍게 볼터치도 하고 있고요. 발바닥도 너무 귀엽습니다. 살짝 이렇게 파여져 있는 발바닥이에요. 귀여운 꼬리와 이렇게 테디테일즈 정품 택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레나베어는 밀크티 장모 스몰 사이즈예요. 이번에 매장 가서 단모를 또 보고 왔는데 뭔가 단모가 조금 더 이렇게 털이 짧아서 오히려 장모보다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더라고요. 약간 까슬까슬한 그런 느낌이라면 레나베어 단모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레나버니 미디엄, 레나베어 스몰 사이즈. 스몰 사이즈도 꽤 괜찮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팝업스토어 가서 미디엄 사이즈 옆에 보니까 진짜 작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또 귀여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조금 더 핑크빛이 돌긴 하거든요. 체리 그레이 컬러인데 카메라로 보면 좀 어둡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약간 은은한 핑크색 그런 컬러의 색상이에요. 저는 아시다시피 핑크 덕후라서 보자마자 자꾸 아른거려서 핑크 그레이 색상으로 선택했어요. 원래 밀크티 컬러 아가로 생각하고 갔었는데 보자마자 반해서 구매했습니다. 3월 11일에 단 하루 열리는 온라인몰에서 구매하시는 분들 꼭 참고되셨으면 좋겠어요. 레나베어 키링도 함께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레나베어 키링은 사전 예약을 해서 토요일에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아쉽지만 레나베어 키링은 쇼츠 영상으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형놀이터였습니다. 안녕.